지난해 역대 최악의 부진을 씻기 위해 발빠르게 리빌딩에 나섰던 팀.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팀에 큰 기대감을 불어넣은 두 사람은 바로 동갑내기 이적생 최주환과 김상수다. 기대 많이 해주신다는 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느낀다면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담을 느끼기보다 왜 저를 선택했는지 그 부분은 야구장에서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1년 시즌 끝나고 정말 좋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잘 와줬구나 이런 말 평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당연히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고 또 지금 기대한 만큼 기대해 주시는 만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 인천 상륙작전의 투타 병기 최주환과 김상수 그들은 지금 SSG 랜더스에 연착륙하고 있다. 2021 KBO 리그 롯데와의 개막전 2회 말 최정은 새로운 팀에 장단 첫 홈런을 안겨줬다. 그리고 4회 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주환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한 듯 오른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SSG 유니폼을 입고 첫 홈런을 때려낸 것이다. SSG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8회 말 최정이 다시 한번 홈런을 터뜨렸고 최주환도 이에 질서라 또다시 홈런을 날려버렸다. 최주환의 신구식은 화려했다. 홈런 두 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리고 SSG 랜더스는 장단 후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한국 프로야구에 화려하게 상륙했다. 시즌 초반 SSG 랜더스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최주환은 연일 맹활약했다. 그렇게 팀이 9년 만에 외부 FA로 그를 영입한 이유를 성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4월 25일 키움전에서 내야 안타를 치고 1루로 전력 질주한 최주환은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교체됐고 결국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해야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최주환은 시즌 초반의 최주환이 아니었다. 야구가 마음같이 되지 않았다. 지금 조금 제 스스로한테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너지실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원래 자신감이 참 야구장에서 넘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그게 좀 무너져 있는 시간. 최주환의 모습은 낯설었다. 잘 맞은 타구가 잡히는 불운, 상대팀의 수비 시프트,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 많은 것들이 최주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리고 슬럼프는 생각보다 길었다. FA 첫 테이크 한 거에 부상나고 와서는 한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예상 경로를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한테 그런 게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안 돼본 적도 심은 뭐 야구를 지금 프로 10년 올해 6년 차인데 있었죠. 있었는데 그 시기 때도 힘들어서 이겨냈지만 또 이게 맞닥뜨릴 때 이걸 이겨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 스스로 또 잘 이겨내야 돼. 너무 내가 관심을 안 줘가지고 괜스레 농담을 던져보는 이진영 타격 코치. 최주환의 마음고생을 모를 리 없는 그다. 이게 좀 약간 부담이 있는 거야. 그 부담을 좀 내려놔야 되잖아. 분명히 여기 있는 선수들은 또 지금 잘 치고 있으면 또 떨어져. 그때 그래프가 맞으면 돼. 너나 제인이가 맞으면 돼. 네. 전혀 상관없어. 네. 알겠지. 괜찮아. 주환이가 이제 최근에 조금 어떻게 보면 페이스가 조금 안 좋아서 이제 한 시즌을 이제 치르다 보면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채우려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주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팀에 새롭게 이제 FA로 와서 뭐 많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좀 더 잘해서 팀에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게 도움이 못 돼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분명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뭐 기술적인 솔직히 훈련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리셋하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당장 인터뷰를 했다가도 오늘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오늘 또 잘 풀리기 시작하는 기점이 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 아직도 그 기억나요. 7년생인가 뭐 한타가 된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저 봐서 기억나는데 밥이 지금 넘어가냐고. 나 밥 안 넘어간다고. 밥이 넘어가 지금? 어디야? 뭐라고? 걷다 오라고 밥이 넘어가냐고 지금 내가. 나 밥 안 넘어가. 엘리베이터. 나 지금 억울해. 밥 먹자. 야 니가 억울하다. 나 지금 이런 지금 억울하다. 바로 그날 삼성과의 경기. 한 점 차로 앞서가던 SSG. 주자 말루. 말루 찬스 상황에서 최주환에게 기회가 왔다. 빗맞은 타구였지만 팀이 도망가는 적시타를 때려냈다. 요즘엔 또 이렇게 잘 맞은 타구들이 많이 잡히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했지만 또 다음 타석을 기약하고 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음 타석에 또 찬스가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루 찬스가 와서 이번에는 외야 쪽으로 됐든 좀 해결을 하자 했는데 또 결과가 제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았죠. 그것도 타구가 잘 빗맞았고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그래서 뛰는데 기분이 좀 그랬죠. 근데 그게 빠져서 어찌됐건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수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게 다행이었죠. 그리고도 여전히 최주환의 타격감은 살아나지 않았고 무한타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주환의 얼굴에서는 이미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다고 한다. 어떤 뛰어난 선수도 슬럼프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누가 조금 더 빨리 제자리를 찾아오는가의 문제다. 지금 기품 슬럼프에 빠진 최주환 역시 최주환다운 근성으로 스스로 탈출해야만 한다. 7월 5일 4연패 위기에 빠진 SSG와 롯데의 맞대결. 4회 말 0-3으로 지고 있는 상황. 최정이 안타로 출루했다. 그리고 한유섬의 본래 출루로 만든 주자 1-2루 득점 찬스. 타석에 최주환이 들어섰다. 팀은 연패에 빠져 있고 슬럼프에 빠진 그는 이 기회를 꼭 살려야만 한다. 걷어올립니다. 최주환의 타구가 굉장히 높게 타서 오른쪽. 걸렸어요. 그쳐라. 넘어갑니다. 최주환 동점 3루. 최주환이 드디어 홈런을 때려냈다. 팀은 물론이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기다려왔을 홈런. 모처럼 최주환이 활짝 웃었다. 선배 추신수도 뜨거운 포옹으로 축하를 전한다. 홈런 한 방으로 3-3 동점을 만든 SSG 랜더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재원의 역전 적시타 그리고 추신수의 3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3-7로 점수차를 벌렸다. 6회 말 2사 2-3루 상황. 다시 한번 최주환이 타석에 들어섰다. 그리고 또 한 번 우측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때려냈다. 오늘만 6타점째다. 제대로 최주환답게 슬럼프 탈출을 알렸고 팀을 연패에서 구해냈다. 저 중에 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었던 게 SSG로 이적하고 첫 이제 두 자릿수 홈런? 10홈런을 달성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 팀이 SK에서 이제 SSG를 바뀐 거잖아요. SSG로 치면 또 첫 루수 두 자릿수 홈런이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또 치면 의미 있는 걸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신 SK 이제 2루수 부분에서 아마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던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7월 8일 키움과의 경기. 7회까지 단 1득점에 그치며 답답한 모습을 보인 SSG. 하지만 8회부터 빅이닝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최주환이 있었다. 3대1로 뒤지던 8회 초 무사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주환은 추격 적시타를 때려냈고 9회 초 1, 4, 3루 찬스에서 다시 한번 적시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최주환의 활약으로 팀은 다시 한번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야구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날 경기 결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자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합 끝나고 남아서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최주환 선수가 좋은 선수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잘 되는 시기가 이제 올 거잖아요. 분명 올 거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절대. 왔을 때는 돌이켜보면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이제 간단했던 건데 이렇게 너무 파고들어서 블랙홀에 빠져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또 야구. 그게 야구가 인생이랑 항상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나. 과거 그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팀에서 악착같이 노력해 주전자리를 꿰찼던 최주환. 이제는 SSG 랜더스에 없었던 새로운 2루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최주환. 그날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최주환의 질주를 기대해본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SSG 랜더스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염주의보와 함께 SSG 랜더스 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2군 투수 코치 제춘모. 안녕하십니까, 코치. 홈런치고 겁나 잘 안아주지나 안 안아주더라. 꺼져. 강주가 배려봤어. 강주가 배렸다. 아닌가 보시. 농락이 웬일이십니까? 게임하잖아요. 인사도 할 겸 본농이랑 저희 피친 거 볼 겸 해서. 불타는 그런데 돌아온 거 아시고 계십니까? 선전한 거 봤어요. 선전한 거? 아 옛날 사람 선전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어떠십니까? 돌아온 불타는 거. 그 1회는 안 봤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이 섬에 있어 지금. 와 진짜 그래도 너무 육지 오랜만에 나와 있어. 나오나 강한우. 아 나 정말. 2군에 가면 주목할 선수는? 나지 뭐. 그리고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 바로 투원의 상징이었던 최병용. 원래 전력 분석 운전 하고 있었는데 중단돼가지고 좀 보조하러 도와주러 온 거예요. 부타는 그런데 돌았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예. 기사로 봤어요. 어땠습니까? 반갑죠 일단. 몇 년 만에 거의 10년? 12년? 12년? 엄청 오래됐네. 그럼 프로포즈도 여기서 했는데. 학살이야. 진짜 말 잘 안 하는 건데 나 이제 어떻게 하고 여친한테 대역에 나올 만한 프로포즈가 되었으면 좋겠어. 껴줘야지. 마이크 좀 빼봐. 야, 잡고 대고. 지금 벌써 애가 셋인데. 진짜? 네. 우리 또 한 번 해야죠. 예. 그죠? 한번 시간 되면. 네, 시간 되면. 네. 할게요. 너무 반가워. 네, 너무 진짜. 반가워요.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SSG 랜더스 필드. 올 시즌 SSG 랜더스의 필승조로 새롭게 합류한 투수 김상수가 한창 훈련 중이다. 시즌 초반 팀 사정에 따라 마무리와 중간계 들어갔던 김상수. 그는 불펜 마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은 물론 투수조 리더로서도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술 선수 범하시고 쓰레기 잘 줍고요. 모범이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대체 쓰레기를 왜 줍는답니까? 저기 행운을 줍는다고 하죠. 저희 투수들은 이제 텍사스 안타라고 이제 빗 맞은 안타 그런 것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운이 안 따라주면 그런 안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행운을 행운이라도 따르려고 이제 쓰레기 줍고 저도 가끔 줍고 있어요. 이전 팀에서 두 차례나 주장을 맡았던 김상수는 SSG에서도 투수조 최고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가 생각하는 좋은 선배는 어떤 모습일까? 차근차근 이렇게 좀 선수들한테 스며들게끔 너무 강요를 한다거나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후배들이 보고 아, 이 선배의 좋은 장점을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좀 제가 직접 하면서 좀 선수들한테 그런 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좀 진지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자기 루틴하고 뭐 인생 얘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예요. 네. 인생이라고. 고마웠던 선배가 있다면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상호 선배님이 아닐까. 한 가지 풀자면 저는 이제 단체로 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몸 풀고 이럴 때 이제 상호 선배랑 자주 마주치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약간 이렇게 야구 외쪽으로도 좋은 얘기 이제 잘 될 수 있게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줘서 많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조언? 인생 조언 플러스 야구 조언. 야구 조언은 7대3. 그 친구들한테는 아직 인생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미래.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라면 화가 나도 표현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거를 구분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구분하는 법이 애들이 아직 개방적이고 잘 모르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알려주는 선배가 필요하지 않나. 아, 내 얘기가 한 명이라도 그 선수가 와닿고 자기가 그거를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난 성공이다. 전 운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많이 주워서 아, 나 이제 운 많이 정립했네. 그러면은 야구장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 나 운이 좋으니까 잘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운이 작용한 것일까? 시즌 초반 임시 마무리로 마운드에 오른 김상수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뒷문을 든든히 지켜냈다. 그렇게 팀이 필요로 할 때 베테랑 투수 김상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는 상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뭐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이겼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반기 끝난 시점에서 상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또 전반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월 초 후리의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상수는 1군에 복귀 후 원래의 자리인 세러맨으로 출장하기 시작했고 홀드 기록을 새로 써나갔다. 6월 17일 경기에서 99홀드를 기록하면서 통산 100홀드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6월 20일 하나와의 원정 경기 4대3으로 앞선 8회 초 김상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투아웃을 잘 잡고 하주석에게 올레가 도루를 허용하며 실점 위기에 몰렸지만 노시환의 이루스 뜬공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냈다. KBO 역대 12번째 개인 통산 100홀드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김상수가 첫 홀드를 기록한 지 무려 12년 만이다. 첫 홀드 했을 때서부터 100홀드 할 때까지의 기억들이 샥 지나가면서 와, 좀 추억들이 좀 막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뭐 20살 때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죠. 16년 해온 거 좀 후회하니까 남은 건 후회 안 하려고 하루하루 진짜 야구장에 뭐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제일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 투수 김상수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한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는 김상수. 그가 16년 동안 불펜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이런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루틴대로 훈련을 반복해 나간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범적인 선배. 이건 그렇고 항상 자기만의 루틴에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그다음에 후배들 잘 챙겨주시는 그런 좋은 투수요. 평상시 어떤 얘기 많이 해주세요? 타 팀에서 오셨는데도 저희 팀에 원래 선배님이셨던 것처럼 동료들이나 후배들 잘 이끌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만 혼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 선수를 잘 챙기면서 하는 선배님이라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만약 결과가 좋아도 내일 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업되지도 말고 오늘 못 던졌더라도 이렇게 풀이 죽어있거나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경기하고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일과정 있게 할 수 있게 하라고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7월 5일 롯데와의 맞대결. 선발 투수 오원석은 4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그리고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투수는 바로 김상수. 7대3으로 앞선 5회 초 시작과 함께 김상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김상수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나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김상수는 3이닝 동안 공격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시원시원한 승부로 투구수를 최대한 아끼고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상수는 저희 팀의 핵심 불펜 자원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영리한 선수라서요. 잘 헤쳐나가고 있지 않을까? 잠시 눈을 감고 계시면 잘 끝나 있을 것이다. 네, 네. 딴 데 보고 계시다가 딱 보면 잘 막았을 거예요. 부상에서 복귀 후 한참 좋을 때의 구위를 찾지 못해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김상수.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자신의 공을 믿고 과감하게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와, 올해 빡 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지금 이 마음, 이 행복감 변하지 않고 눈이 봄 밟는 날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운드는 투수에게 전쟁터다. 불펜 투수는 매일 그 전쟁터를 향한다. 항상 평온해 보이는 얼굴의 김상수도 마운드 위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간다. 후회 없이 자신의 공을 던지기 위해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